자, 섹션 두 번째입니다. UI 표준과 지침이에요. UI 표준 및 지침에서는 UI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기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UI 분야에는 표현에 관한 분야, 정보 제공 전달 분야, 기능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UI 활용 분야에는 뭐 가장 많은 것이 뭐 모바일 앱 디자인이나 웹 디자인 이런 것이 되겠고, 게임 디자인, 산업 디자인, 기계 학습 인터페이스 뭐 이런 종류들이 UI 활용에 사용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세탁기도 그렇고 냉장고, TV 다 리모컨도 다 하나하나의 U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TV 리모컨들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버튼 세 개로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다 되잖아, 될 거는. 그럼 UI 시스템이 가져야 할 기능은 사용자 입력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러 처리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돼요. 또 도움과 프롬프트가 있어야 돼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령을 표시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리모컨에 보면 볼륨 업과 볼륨 다운이 있는데 여기에 볼륨 업이라고 하는 더하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볼륨 업인지 알까요? 잘 모르지, 그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UI 쪽에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어렵지 않다. 우선 첫 번째, UI 설계 원칙이에요. 엄청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면 우선 직관성이에요. 딱 봤을 때 얘가 뭔지 알아야 돼. 유효성, 내가 얘를 딱 눌렀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학습성, 이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성은 오류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다. 이네 가지는 꼭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각각 구분해서도 자주 나옵니다. 직관성이 뭔지, 유효성이 뭔지, 학습성이 뭔지, 유연성이 뭔지. 근데 뭐 단어만 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정도 되시면 이 정도 단어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UI 설계가 필요한 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맞죠? 자, 구현 대상의 결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구현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노력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다. 막연한 작업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요. 정보 제공자나 공급자 사이의 원활한 매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험제 자주 출제되는 UI 설계 지침이에요. 이거는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쉽게 나와, 문제가.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개발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보기가. 아,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잖아. 그죠? 우선 사용자 중심이 당연한 거지. 그죠? 일관성 있어야 돼요. 어디에는 더하기로 하고, 어디는 뭐 플러스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해야 되고 눈에 잘 보여야 되고 표준화가 맞춰져야 되고 접근성이 쉬워야 돼요. 또 결과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오류 해결에 관한 문제도 몇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시해줘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사용자에게 알려야지. 잘못 눌렀어, 너. 이렇게 각각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UI를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표준화된 지침이 있어요. 맞죠? UI 설계 시에. 그래서 한국형, 여기 보시면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네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간혹, 출제는 안 됐지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예 웹에 접근할 때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 한참 그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외부에 접근성을 좀 향상시켜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적용했어야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글꼴을 크게 보여준다든지 또는 소리로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한동안 그 국가 홈페이지 같은 데 있잖아요. 정부 24 같은 데가 보면 음성으로 듣기 메뉴가 별도로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아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얘네를 제안을 했었다고.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야, 니네 이거 해야 돼. 근데 돈이 어딨어?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걸? 그러더니 한 1, 2년 뭐 이렇게 뭐 단속한다, 만다 하더니 유야무야 돼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걸로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건 인식 용이성, 운영 용이성, 이해 용이성, 경고성.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UI 설계 시 오류 메시지나 경고에 관한 지침.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돼. 야, 니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야, 그러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각적으로 잘 보여야 돼.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해서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즉, 어떤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을 경우에 뭔가 사용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완벽하게 잘 보이도록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UI 표준 구성과 표준 수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든다 또는 앱을 만든다 했을 경우에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UI에 대한 표준을
우리끼리라도 정의하고 가자는 얘기야. 통일성을 갖자는 거죠. 메인 페이지와 하이 페이지, 그 내부의 메뉴들이 색깔이나 아니면 버튼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게임을 딱 실행했는데 주 메뉴는 오른쪽에 있고 서브 메뉴는 왼쪽에 있어. 굉장히 불편하죠. 그냥, 오른쪽에서 눌러가지고 주 메뉴, 하이 메뉴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 메뉴를 놓는 게 좋겠죠. 근데 왜 윈도우즈는 왼쪽에 있냐? 미국에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나오나요? 윈도우즈 11은? 이거 양쪽으로 다 받칠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놓지? 이런 거지. 뭐, 다양한 업무 케이스를 포함해야 되고, 다양한 사용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고, 표준이 쉽도록 충분한 가이드와 활용 수단이 제공이 돼야 되겠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 조직의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UI 개발을 위한 주요 기법들이 있어요. 3C 기법이에요. 고객, 컴퍼니, 컴피티션, 얘네를 비교한다. 스왑 분석, 이건 아시죠? 그래서 환경 분석해서 우리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기회는 뭐고 위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보시고요. 사용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면서 시나리오에 맞춰 해당하는 것을 수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테스트하는 이러한 것을 사용성 테스트라고 한다. 제가 얘를 왜 말씀드리냐면 실기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UX experience예요. UX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입니다. 사용자가 딱 써보고 이것에 대한 느낌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UX라고 그래요. 요즘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사용자 UX 설계 시 고려 사항을 제시를 했어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대상 환경, 목적, 빈도 등을 고려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의 최소화,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입력 실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돌림 기능을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UI를 설계한다 그러면 UI, UX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UI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자 경험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가지고 UI 설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